오늘은 토요일인데 어디 가시나요? 바로바로 오늘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백숙집을 갈 거예요. 날씨가 아까는 또 맑았다가 지금 또 먹구름이 많이 껴서 그런지 금세 또 흐려졌네요. 주아빠 진짜 여기는 좀 흐리네. 아, 지금 숲이 되게 나무 봐봐. 나무가 이렇게 오고 개원 예술대가 오른쪽에 있는 거구나 이거. 오, 여기서 예술을 하면은 좋겠다. 환경이 너무 좋아. 예술 공부를 하면 좋아 지쳤대. 좀만 참아.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약간 이렇게 뭔가 외곽으로 나와서 봐봐요. 메시지 봐봐요. 주 핸드폰에 메시지. 할머니가 다운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외곽에 나와서 식사하시는 거 좋아하나 봐. 그치? 드디어 누룽지 백숙에 도착했습니다. 청운 누룽지 백숙. 여기 가는 거야. 투룩 누룽지 백숙. 누룽지 줄까? 저거 뿌리 있어. 뿌리네. 비슷하네. 할아버지부터 드세요. 아, 좋아.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누룽지 잘 먹네. 어, 봐봐. 누룽지만 딱 골라 먹잖아. 인사방 좀 딱 따라줘. 치워주세요. 맛이 어때, 주 아빠? 아빠 왔다. 우와, 배고 나서. 아, 물가 아직 오지 않네. 그러네요. 너무 좋다. 어, 좋다. 원래 가라, 물이 파래, 여기가. 비 와가지고 그러는 건가? 백운호수에 왔어요. 그렇게 한번 타면 좋아? 그래. 이제 뭐 사게요? 옥수수요? 아, 상추. 아, 옥수수 주셨어.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상추 샀는데 옥수수를 주와 반개 공짜로 주셨다? 안 먹는데. 엄마 먹어, 엄마 먹어. 봐봐. 어, 할머니랑 꽃무늬가 딱, 어떻게 비슷한 꽃이 딱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네. 우와, 대단해. 알잖아요. 화장실 또 한 번 가요. 주아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전동차. 어, 노란 거? 어, 그거 타자 그래. 조심해 내려가. 예예. 저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절대 구석 밭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부서집 배들도 여기 이쪽으로 많이 안 가고 여기 중앙에 있잖아요. 예예. 중앙에서만 좀 타주세요. 밭쪽으로 가면 걸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레바인데 이 속력이 레바 속력 한 요 정도만 세팅해놓고 얘는 만지지 말고 흔들어 쓰면 왔다 갔다 하세요. 아, 좋다. 여기 오니까 좋다. 시원하다 그치? 야, 진짜 좋네. 주아빠 그 해외여행 가는 대신 이걸로 이제 조금만 대리만족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는 해외여행 물건으로 갔어. 어디 깨요? 여긴데요.